반갑습니다. 딱 나와 초작입니다. 총평 잘 보고 오셨죠? 총평대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근데 열심히란 말을 선생님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수험생이라는 이 자리가 그 자기 혼자만의 의지,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한데 그 자리 자체가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자기 안에서도 막 스트레스가 끌어오르죠.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스트레스 없이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고민을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뭐 맛있는 음식도 좀 챙겨 먹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운 새우깡 챙겨 먹고, 그거 말고도 있어요. 매운 새우깡만 먹는 줄 아는데, 말고도 다양하긴 하지만 그런 자기 보상, 또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좀더 빠르고 정확히 할수 있도록 하는 스킬러, 이 정리, 그리고 좋은 문제를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빠른 길을 제시하는 것, 뭐 이런 정도겠죠. 당장은 총평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느니, 그냥 예를 들면 많이 틀린 문제를 딱 골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스킬러, 그 전에 개념 때 했던 이 스킬러를 다시 정리해드리는 것, 이게 요번 분석 및 해설 강의의 목표이자, 그리고 통계 게임은 항상 그래왔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뭐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풀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최적 판별식 없이, 최적 판별식 없이 그냥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수 있냐? 그냥 보는 거예요. 회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뭐 사내 바둑 동호회, 뭐 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 가족까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자발적 결사체 해당하냐? 그냥 보면 되죠. 뭐 니은 자발적 결사체 맞고, 기업 회사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 맞겠지 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을은 미음과 달리 전인격적 인간관계. 요건 1차 집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차 집단. 1차 집단. 여기서 1차 집단일 수 있는 건 가족은 1차 집단입니다. 그런데 회사 노동조합 2차 집단이죠. 시민단체 2차 집단입니다. 그 다음 사내 바둑 동호회는 1차 집단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사내 바둑 동호회 회원 수가 적어요. 아, 자주 봐요. 상당히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1차 집단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기억은 아니다. 리을 미음이죠. 어디였어? 리을. 요거 가족, 리을, 요, 죄송합니다. 리을 미음을 못 찾아. 여기 2차 집단이죠. 회사 2차 집단이니까 대표적인 2차 집단에 회사가 있고 1차 집단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리을은 미음과 달리 1차 집단이다. 그냥 괴소리가 돼요. 비공식 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노동조합 비공식 조직 아닙니다. 공식 조직이고 얘는 비공식 조직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이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 얘는 2차 집단이라는 뜻인데. 그럼 보세요. 니은. 시민단체 2차 집단이죠. 회사 2차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바로 정답이 될 거고요. 5번,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얘는 공동사회가 맞지만 디귿, 사내 바둑 동호회는 만든 겁니다. 횟자 붙으면 전부 다뭐 이익사회, 족자 붙으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야 돼요. 아, 뭐야, 뭐 수업 듣는데 뭐 욕을 하고 있어. 욕이 아니고 가족, 가족, 씨족. 이게 문중이죠, 문중. 뭐, 무슨 무슨 씨 집단. 이렇게. 그럼 공동사회, 이익사회 구분할 때는 횟자가 붙으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게 모일 횟자를 써요, 한자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익사회고요, 여는 공동사회니까 5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뭐야, 이제까지 해설 잘해놓고서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설 강의를 선생님의 개념을 안 들은 친구가 이뭐 해설 강의를 뭐 클릭을 해서 듣고 있다, 그런 친구들 많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도 문제를 풀수 있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공동사회가 있으면 여긴 이익사회란 말이에요. 이익사회 만든 거, 이익사회 결사체, 공동사회 공동체. 이익사회 안에 자발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뭐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뭐 공통의 관심과 흥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개념적인 요소, 자발적 결사체고요. 여긴 공식 조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비공식 조직으로 자발적 결사체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는 공식 조직에만 해당하는 거.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 D. 이게 비공식 조직인지 공식 조직인지로 구분될 필요 없이 자발적 결사체인 것만으로 푸는 게 있고 마지막 공동사회였습니다. 넣어보세요. 깔끔해요. 기억 여기 들어갑니다. 니은 시민단체 여기 들어가죠. 디귿 사내바둑동호회 여기 들어갑니다. 리을 회사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족은 여기 들어갑니다. 다 풀었어요 그냥. 1차 집단, 2차 집단 어떻게 풀면 됩니까? 여기 전부 다 1차 집단. 1차 집단. 여기 공식 조직은 그냥 2차 집단입니다. 공식 조직이 1차 집단이다라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비공식 조직처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성원의 숫자가 적고 접촉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1차적 성격이 강해진다. 이런 정도인데 어차피 시험 문제 낼 때는 명확하게 출제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이 최적 판별식은 뭐 선생님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뿐이고 솔직히 이거 선생님이 붙인 게 아니라 선생님의 과거 재수학원 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름 붙여줬던 것을 그냥 선생님이 다시 여기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선생님 이거 언제 써요?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쁘게 적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관계 설정만 잘해서 문제를 딱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일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낸 거구나.